됩니까? 제가 오늘 만날 사람 이쪽에. 야. 와, 이게 얼마냐, 야. 야, 너 머리 어떻게 좀 바꿨어? 넥센트 히어로즈 영원한 캡틴 이승용. 1994년 태평양 입단 후 18년차 한국 프로야구의 산증인. 통산 2000경기 출장을 앞둔 41세 노장 투혼. 저를 이렇게 뽑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터프가이 이승용, 타인의 삶 속으로. 하겠냐 이거, 큰일이다. 나도 걱정된다. 이거. 어? 걱정된다. 내가 걱정이다. 이게 아마추어 야구는 했지만 프로야구 선수 한다는 게 이게. 내가 보기엔 잘할 것 같은데? 야, 아유, 봤잖아, 너. 나는. 아니, 근데 이제 또 프로하고 다르지 않냐? 다르긴 좀 많이 다르지. 많이 다르지. 원래 이 그 타인의 삶 자체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, 그런 코너인데 사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프로야구 선수였던 삶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한번 해볼까. 사실 제 욕심이 좀 앞서서 제작진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우리 몇 년 전에 술자리에서 우연히 했던 얘기가 이게 현실로 온다, 진짜. 그러게 말이야. 이승용 선수하고 저하고 이제 안 지가 벌써 한 10년, 10년 넘었지. 10년 넘었지. 10년 넘었지. 예. 사실 제가 그 작년 요맘때죠. 그 저희 달력 촬영할 때 제가 꿈이 원래 메이저리그 야구선수. 저랑 같은 동갑내기에 포지션도 1루수. 그렇지, 왼손잡이. 퍼스트에, 왼손잡이에. 원래 꿈이 원래 연예인이었어요. 그렇지, 내가 어렸을 때 연예인이었어. 뭐 하려고 그랬냐, 너? 그냥 막연하게 연예인이었지. 막연하게. 잘할 수 있었을까 했습니다. 아, 일단 서로에 대한 팁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샵을 안 뛸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잖아. 그럼 만약에 샵을 안 뛰잖아. 너 선발 아니야? 그럼 모르지, 그건 감독님 쓰는 거니까. 그럼 그날 스케줄을 봐서 하는 거야? 상황을? 그럼, 그럼. 근데 만약에 더 아웃에 있으면 해야 될 일이 또 있어. 뭔데? 그렇게 어렵지 않아. 하이파이브 같은 걸 한단 말이야. 응? 근데 중요한 건 하이파이브를 하면 제일 먼저 뛰어나와야 돼, 앞으로. 왜? 내가 늘 그래.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하이파이브를 해주고 엉덩이 한 번 때려줘. 잘했다. 엉덩이 한 번 때려줘. 하이파이브가 엉덩이. 너 들어갈 때 요거는 해줘라. 들어갈 때 이거야, 이거 그냥. 아, 뭐 이렇게 원래 내가 요렇게 하거든, 원래. 손을 좀 약간 이렇게. 아, 예,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예. 이걸 오바해가지고 재세가 들어오면 아, 분명히 할 거야. 재세 들어가면서 오, 무지개 먹어야지 막 이런 거. 이렇게? 아니, 야, 이거 이상하다. 네, 약간 뒤뚱뒤뚱 하거든. 네, 약간 형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그 잘한다. 목소리?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예? 예? 뭐 하는 겁니까? 뭐 하는 겁니까? 그래. 그렇게 하면 돼. 잘하네. 그렇게 하면 돼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게 저 벨벳 트레이닝복인데, 요걸 딱 입어. 어? 어. 요걸 딱 입어. 야, 이거 내가 일단. 준비한 선물부터. 어, 오케이. 야, 이거 10번 네 거 아니냐? 네 보이거나? 와, 근데 거기에 정준하가 와. 의미가 있는 거야, 나름대로. 예, 와. 나는 이걸 입고서 여기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냐? 어떻게 되는 여기가 아니지. 일정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기아랑 금요일 날 연습 게임을 해. 그게 2011년도 첫 경기지. 야, 그러면 내일은 매니저가 우리 집으로 오나? 어? 최코디가 매니저 그만둬갖고 요즘 혼자 다니거든. 아, 최코디가 8년 같이 있다가 이제 그만둬갖고. 아니, 나는 그런 것도 한번 못 느껴. 아, 옆에 코디가 있어. 스타일리스트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고 스타일리스트가 옆에 있고. 어, 그래서 현장 도착하면 스타일리스트가 파킹을 해줘, 걔가. 그건 걱정하지. 애가 운전은 그거 해. 파킹 정도. 잘 부탁한다. 나도 잘 부탁한다. 그래. 우리 서로 잘해가지고. 그래, 서로 잘해가지고. 윈윈 하자고. 그래, 윈윈 하자. 오케이. 무한 도전!